네, 오늘은 나에게 불황은 없다의 저자 전현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행복을 느끼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나에게 불황은 없다 저자 전현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모토는 미인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늘 많은 분들 앞에서 미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생길 때 많아요. 그래서 미인을 공언하고 나면 미소 짓고 정말 인사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백화점 이제 진짜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니, 영광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 제가 그 저자 소개, 프로필 봤는데 연봉 1억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제 사실 뭐 세일즈라서 이게 뭐 자기가 하는 만큼 사실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봉 1억 그 백화점 매니저들 많은 편인가요? 어떤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책을 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다는 거는 또저그 반대로 적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중에 조금 특별하게 이벤트나 무슨 마케팅, 백화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에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내가 뭐 일단 백화점 직원이신 건가요? 아니죠. 개인 예,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그냥 물건을 판대도 수익이 생긴가요? 백화점으로 받는 게또 있나요? 아니요. 제가, 저희는 중간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서 백화점과 저희 본사와 계약을 해서 저를 협력사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본사에서 받아서 저한테 수수료 측정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함께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만 쭉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사복도 좀 했었고 국내 브랜드도 조금 했습니다. 그 이게 브랜드별로 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가요? 아무래도 인지도 차이가 있겠죠. 브랜드 저희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나이키 이런 거와 또 우리 또 국내 브랜드 아주 또 아직 이제 신생 브랜드 그런 거 차이는 있죠. 그런 거에서 매출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연봉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말씀하신 나이키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나이키는 정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건 내가 매니저만 어떻게 되면은 연봉 1억 될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손해도 정말 많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계속 잘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진 않거든요. 수수료를 깎던가 뭔가 방법을 만드는데 그 수준에서 저희가 맞춰서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늘뭐 신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계속 높게 주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겠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의 구조라는 게 어느 정도만 일정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만들다 보니 나이키에 간다고 해서 다 연봉을 잘 받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센 것들은 수수료율이 이제 낮은 거고, 그렇죠. 이제 브랜드를 약하다 이런 건 높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어떤 게더좀 좋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죠. 낫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혼자 알리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이제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끔 백화점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을 잘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철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생명력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작가님 지금 딱 이제 뭐몇분안 됐지만 벌써 에너지가 넘치는 게 웃음도 많으시고 웃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작가님 삶은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보는 모습과는 달리 꽤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2002년에 남편 분께서 이제 부도를,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편이 이제 작은 사업을 했는데 좀 결국 뭐 이제 일명 망했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망함 속에서 사실은 저는 더 기쁨을 찾았거든요. 이게 안 믿기겠지만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식구들이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망하면 어때? 제가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어렸을 때도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극복을 할수 있겠다. 내가
결국 저는 극복 DNA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망하고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걱정했던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저처럼 비참하게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를 쓰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네. 아파도 안 아픈 척, 뭐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진짜 없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결핍이 많잖아요. 네. 결핍이 많다 보니까 아닌 척하고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극복의 DNA는 원래 네.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만들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네. 어려워서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연배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저는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섯 식구 밥을 해서 정말 뭐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뒤에 저는 중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면서 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는 네. 분기에 직물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물 공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불합리함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밟아도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 꼭 잡초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밟을수록 저는 어려울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프링까지 역술처럼 네. 발딱발딱 일어나는 그런 좀 기질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남들보다 중학교 1년 늦게 들어가신 거고 네. 이제 고등학교도 늦게 들어가신 거잖아요. 고등학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바로 공장에서. 공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네. 공장 생활이 너무 싫고 아버지를 지금 부모님 살아 계신데요. 아버지를 피해서 좀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결혼이라는 건데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네. 첩첩산중 네, 네. 뭐 시댁 식구들 하고 네. 부딪히면서 10년을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백화점에서는 어떻게 언제 근무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 같이 2002년 10월경인지 그때 올라와서 네. 이제 백화점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수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 백화점이셨어요? 남편 시댁이 네. 이제 시댁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네. 이제 서비스업에 있었었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데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주부사원으로도 좀 이렇게 그 시골에서 또 잠깐씩 했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네. 이 백화점에 와보니 굉장히 제가 촌스럽고 경력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지방에서 했던 아르바이트는 하나도 안 쳐주더라고요. 네. 물론 뭐 능력도 없었지만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서비스업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 막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 절실함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백화점에 입사를 이렇게 주부사원 모집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연봉 1억이 넘으시는데 네. 그 처음이 이제 궁금하긴 해요. 네. 처음에 뭐 순탄하게 잘 적응하셨어요? 섭외요. 네. 백화점에서 사실 면접도 잘 안 봐줬어요. 왜냐하면 경력 없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 어느 백화점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찾아갈 판이야 지금. 네.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지금.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붙들었어요. 매달렸어요. 저 잘할 수 있고 한 달 정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백화점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죽으라고 했죠. 그냥 심부름부터 네. 뭐 수선실 심부름, 바닥 닦는 거, 커피 심부름,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한 존재, 내가 네. 없으면 약간 허전한 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네. 뭐 진짜 죽기 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의 내가 봤을 때 그 네. 처음에 작가님의 모습에서 네. 가장 부족한 건 뭐였어요? 세상을
쇼핑몰을 너무 몰라서 네. 백화점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또 언니 옷을 또 물려입던 사람이고 또 가정 주부로 있다 보니 쇼핑도 안 해봤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외래어 그리고 백화점 은어들 너무 어려웠고 그거를 써서 외웠어요. 인사말까지 써서 외웠어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일단 자존심이라는 건 아예 내려놓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때 시급이 제가 3,330원이었더라고요. 하루 몇 시간씩 일하셨나요? 12시간 일했을걸요? 그러면 10시간 100만원 정도 넘는 금액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333,000원으로 와. 뭐 이거 계획된 거 아니고 네네네. 그냥 뭐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네. 되었어. 아 그러면 이제 요즘에 네. 특히 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네. 뭐 퇴사하는 게 되게 잦잖아요. 네네네. 약간 퇴사 충동은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퇴사 충동은 넘쳤죠. 네. 갑질 고객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관계 그리고 네. 백화점의 관계. 이런 내부적인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백화점이 굉장히 겉에서는 보기 하려 하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하는 일들이, 업무 일들이 그 긴 시간과 또 그 마치고 나서 뒤에서 하는 그 긴 시간들의 작업들이 네. 정말 이거는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저는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네. 물론 절박해서 시작을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 나는 이거에 안 맞아 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나라에서 보장되는 그런 근로법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피해가는 왜냐면 오임이하가 많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많은 또 휴무도 사실은 빨간 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휴무에 저희는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티지 못하고 이제 주 5일제 뭐 6시간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쪽을 찾아가는 건데 결국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더 남들보다 다르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매니저가 일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원들과 매니저의 연봉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 몇 년 걸렸어요? 매니저 다 하시는데? 저는 매니저 되는 건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8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빠른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사실 백화점 매니저는 5년, 최소 5년, 최고 10년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네. 이제 경쟁 브랜드에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매출 분위기도 좋고 팀 분위기 좋고 매출이 확 상승을 했어요. 저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매장에 나이가 많지만 제일 많았지만 즐겁게 해주고 네. 팀 파워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면 되죠. 그 팀 파워가 좋으니까 매출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아 매니저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른다 네. 했더니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또 이렇게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때 저질러놓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매니저로 간 걸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전부 다 영어고 저는 최고 그때 학력이 중졸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거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제대로 잡고 그냥 야간에 방송 들으면서 공부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가 안 잡아져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 직원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근태. 제일 빨리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좋았지만 후회했던 것들이 그 매니저도 재력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백화점에서 매출에 압박을 조금씩 했어요. 네. 매출이 조금 부족하면 뭐 가매출을 찍어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압박을 좀 당하면서 매출이 신장을 하고 있음에도 의해서, 아니, 신장을 하고 있는데도 가매출을 찍으라는 압박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신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난 할 수 없다도 정의롭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네. 그만두겠다. 네. 그리고 딱 그거를 접고 바로 이제 신사복이라는 브랜드 남자들의 세계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예요. 남성복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아주 여자로 하기 힘든 이제 홍일점이 대조 신사복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세계라는 백화점에 입사하게 됐고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입사하면서 참 면접을 굉장히 힘들게 봐주셨는데 지금은 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저는 신세계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사복의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이제 월급 매니저 같은 소장급으로 간 거죠 제가. 그래서 매니저를 일찍 따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눈높이가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책으로 내가 성장했듯이 지금까지 여기 왔듯이 지금부터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독서 경영이라는 작은 테마로 이제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게 좋게 어쨌든 좋은 것들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시행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8개월 만에 그 매니저 다셨을 때 또 경쟁사로 가신 거잖아요. 네, 경쟁사. 그럼 뭐 이전 그 브랜드 매장에서의 뭐 텃세라든지 아니고 옮겼을 텃세라든지 다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드물다. 드물고 이 사람은 가도 된다. 야. 근데 좀 아까워는 해서 그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아주 좀 대기업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에서 다시 전현미 잡아와라. 오, 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압박을 당할 때 그 큰 기업에서 저한테 콜을 한 거죠. 다시 또.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 월급 매니저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와. 소장이라고 했죠. 저희는 둘째.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신사보고 매니저로 있다가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저는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보는 눈의 크기와 생각하는 크기 이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좀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남들이 이제 빨라야 5년 해야지 다실 수 있는 매니저를 8개월만 다셨으니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얼마나 일을 하시고 노력하신 거예요? 아, 뭐라 그럴까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 책. 그 잡지에 어떤 수기 공모가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길을 다 쓰는 거예요, 빗자루로.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지, 그러니까. 그런 아저씨가 할매 도대체 왜 이렇게 새벽에 몸을 그렇게 혹사하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할머니 왈 이놈아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 아껴서 뭐해 저한테는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돈 나올 때 나밖에 없고 아이들은 꼬물꼬물하고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극단적으로 미친 듯이 진짜 일만 했어요. 남들이 보면 일을 미쳐 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출근하니까 백화점 관계자 한 분이 저한테 전 소장 새벽에 이제 맨날 만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분도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전 소장 혹시 혼자 살아? 이혼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찍 퇴근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집에는 안 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시상 제도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친절 사원, 뭐 모니터 100점 이런 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금덩어리들 막 이런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8시 40분쯤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꼭 했고요. 퇴근은 거의 8시에서 8시 반인데 백화점은 거의 저는 마무리 내일 와가지고 막 부딪혀서 막 어설퍼질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거의 9시쯤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더 성장을 해요. 일이 더 빨리 늘고. 그럼 보통 이제 10시까지 출근인데 8시 40분에 오셨다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뭐 1시간 20분 정도 일찍 오신 거잖아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건 없고요. 청소했어요, 청소. 매장 청소? 예, 네, 그냥 아침에 그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고, 애 어린이집 가는 거 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 자신이 필요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제가 뭐 일을 특별히 잘하는 건 없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근무 태도였어요. 그래서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 그럴까
일찍 출근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불 켜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가서 직원들 오기 전에 청소 싹 해놓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거의 10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그 10년을 하루같이 하는 게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 10년을 했더니 이제 모든 백화점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신사부 개청 갔더니 여자라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여자라고 엄청 무시당하고 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야.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참 힘들고 했지만 이제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나는 출근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들 편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없을 때 손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들의 손발이 되어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사도 더 잘하게 되고 남들보다 일찍 오다 보니까 책도 한 자 더 보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매장의 원단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생각을 늘 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마네킹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팔아야 될까? 이거 연결된 그 고리 네. 오늘은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서 객단가를 높여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저만의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생각놀이 같은 걸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는데 그 뼈를 깎아내려도 후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것도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그 한 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그 뭐 내가 속한 회사도 아닌 경쟁사에서 지점 매니저로 이제 스카웃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그 8개월 만에 좀 뭐 어떤 좀 경쟁사에서도 인식할 만한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 내부 고객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네. 내부 고객 관리를 또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관계 관리를 잘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직원들하고 친분을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지만 옆에 브랜드들한테도 인사도 늘 잘하고 옆에 브랜드들하고도 늘 잘해줬어요. 제가 네, 네. 나이가 어려도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저 주부 사원 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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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문 입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경쟁 브랜드 매니저가 언니 그냥 우리 매장 매니저 해 여기 있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본사에 추천을 했는데 네. 보니까 매출 차이가 원래 그 브랜드가 1등을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네. 8개월 제가 오고부터 계속 네. 8개월을 그래서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 야. 내 자랑은 내가 그때 당시 못했고요. 남들이 좀 많이 해줬고 또 친절 사례가 좀 그 젊은 친구들 브랜드였는데 친절 사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 백화점 고객들한테? 네네네. 친절을 좀 많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노란 스티커 뭐를 주는 칭찬 스티커가 있었는데 백화점 스티커 그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또 이렇게 밀어준 거죠. 이제 같은 H백화점에 소개를 같이 그 매장에 전화 네. 서로 해줘가지고 네. 이제 어우 이 사람 써라 너무 잘한다 후회 안 한다 이렇게 저는 인맥 관리 내적 관계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적이 받쳐주고 이제 내부 관리를 잘해서 네. 이제 이렇게 추천이 잘 돼 맞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빠른 승진이 가능하셨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빠른 승진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이 백화점 매니저 일을 하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얘는 매니저가 될 아이다. 아니야, 이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보이는데요. 네. 다 네. 그들 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네. 한 발짝 용기를 낸 거잖아요. 네. 해보려고 용기를 내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합리함도 많고 매니저 네. 되기까지의 연봉도 작고 또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하나도 받을 수도 없고 개인 이제 작은 매장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또 이제 소확행 해가지고 많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쵸. 그 어려운 힘든 과정 남아서 조금 하는 걸 내가 왜 남아서 이걸 해야 그쵸. 돼요? 네. 따지고 이제 일일이 줄자재듯이 자재듯이 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진짜 손해를 좀 보면서 그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손해가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아쉽고 네. 또 운이 없어서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 열심히는 하는데 했는데 또 이렇게 철수당하는 브랜드들
뭐 이런저런 네. 제가 사실은 철수하는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제가 잠깐 옛날에. 탈출하신 거였는데 제가 매장을 몇 개 정도를 네. 백화점에서 퇴출을 당했는데 네. 하면서 네. 브랜드를 몇 개를 옮겼는데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 관계자 상무님 한 분이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 매니저는 백화점 철거는 많이 시켰는데 당신 혼자 여기 있다 이러면서 농담까지 한 네. 저만 지금까지 아직 강남점에서 네.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일반적으로 그 매장이 만약에 네. 철수를 하면은 네. 그 함께 있던 직원은 다 빠지는 건가요? 예, 전체 다 빠지. 그럼 작가님은 이제 이 매장에 빠지면은 네. 약간 운명 공동체 느낌으로 저도 빠지는 게 맞는 건데 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네. 너무 열심히 한 거를 잘 알리기도 했고 네. 또 보여주기도 했고 또 쇼맨십이 아니라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잡아주셨어요. 다른 브랜드가 우리가 여기가 철수하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 매니저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살아남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한결같이 제가 지금 신세계에 있네요. 신세계 관계자분께서 많이 저를 도와주셨답니다. 아유 뭐 예뻐서 잘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20년 동안 하셨으면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이제 MZ세대 들어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MZ세대들의 뭐 말이 많잖아요. 마인드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전 세대들과는 차이는 확실히 있죠?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하고 절대로 일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육통에서 백화점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개인 중간관리 매장들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챙겨줬어요. 매장 매니저를 내보내주면 내보내주지 그게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유례가 많았는데 네. 지금 제가 직원들이 바뀌고 그 MZ세대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법에 저촉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법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네. 정말 상상지도 못하는 자로재는 그 잣대들이 저는 몹시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한데 그게 맞아. 내 새끼들도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그런 네, 걸 네. 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바꾸려고 네. 하고 이제 또 법대로 다 해요. 이제 저 같은 네. 경우는 다 하고는 있는데 네. 가끔 속상하다 이걸 안 따지고 했을 때 네. 정말 내가 너를 성장시켜줄 수 있고 매니저를 내보내줄 텐데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날 텐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까. 따지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저희 유통에서 그렇지 못한 대접을 저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고쳐야 되는 게 혼자 개인 사업자고 중간 관리자들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사와 백화점과 협력사와 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혼자 하라 그러면 이게 절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나라에서는 우리 백화점의 이 힘든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로법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이 중간 관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사실은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을 잃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법 공부를 하게 되고 노무법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공부를 네. 하고 그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결국은 세일즈의 일이잖아요. 네네. 그 백화점 이제 매니저의 세일즈가 네. 다른 세일즈와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쉬워요. 네. 왜 쉽냐면 네. 이 백화점이라는 큰 공동체가 네. 마케팅을 알아서 주거든요. 그 마케팅 속에서 앞서가잖아요. 시장 소자도 본인들이 다 하고 외국도 다 갔다 해외 갔다 오고 해서 거기 다 접목시켜서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뺏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이런 걸 시키지?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제가 잘 활용을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늘 불황 없는 매장도 만들 수 있었고 네. 그 마켓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전 보호를 받았던 거잖아요. 네, 네. 예쁜 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문화 공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어차피 오는 거 우리 매장에도 좀 와라. 와서 뭐 하나 사가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성 네트워크 강화도 잘했지만 네. 그 고객들의 또 심리 파악 네. 이런 것들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이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것과 네. 그 마케팅을 보고 오는 고객 네.
이 어떻게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죠. 작가님의 매장으로 끌고 온 거네요. 어, 그렇죠. 어. 일단 오면은 이렇게 네. 둘러보시잖아요. 그쵸. 네, 둘러보고 나면 나한테 와야지. 매장에 들어가서 사야지. 네. 사기 만들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매를 하거나 그러지 네. 않고 여쭤보고,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저는 또 사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오히려 먹혔던 거고, 어, 전에 같은 옛날에 신사복에 있을 때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연매장에 들어가잖아요. 그 연매장에서 판매사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요. 네. 기계로 듣다가 그 고객이 나오면 거기서 놓쳤던 부분을 저는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거 돌아보고 올게요 한 고객을 저는 잡아서 팔죠. 와, 그 정도까지 해야죠. 나한테 왔으면 딱 사야지. 그러니까 고객이 니즈를 알기 위해서 연매장까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듣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했죠. 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자라고 엄청 무시당했던 부분이 좀 많았어가지고 더 잘하려고 애를 썼던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오기로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분명히 사러 왔어요. 백화점 뭐 상품권 행사도 있고 이런 문자를 받고 오신 분인데 사러 왔는데 2시간을 봤는데 안 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한 5초 고민을 하다가 네. 동선까지 따라 나가서 발장을 딱 끼고 사모님 한 번만 다시 와서 와.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한테 네. 발장 끼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한 번만 다시, 왜냐면 이분은 꼭 사러 왔다는 그 느낌 아닌 느낌이 있어요. 느낌처럼 느낌이.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네. 막 그러니까 팔아주신 거예요. 열정과 의지 네, 팔아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굴한데 저분은 꼭 어디 가서 살 사람인 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 소장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 진짜 이건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 저도 얘기만 그럼, 들어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벌써. 네, 근데 좀 하고 나서 눈물도 났어요. 왜요? 내가 아 그냥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한데 2시간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물까지 끌어가면서 기장까지 막 최초를 딱 했는데 떠나가시는 그 모습에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아... 막 이 마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줄줄 막 그러려고 하는데 억지로 잡고 나가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하고 가가지고 팔짱 딱 끼고 사모님 한 번만 다시. 어, 그 옛날 이렇게 했는데 내 새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일했다는 걸.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요? 안 봐. 네. 절대 안 봐, 엄마가. 네. 아, 그 작가님이 가지신 그 세일즈나 철학이 궁금해요. 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느낀 거예요. 이건 어중간한 영업은 불황을 만들지만 완전한 영업은 성과를 만든다. 네. 이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만들어낸 네. 문구이기도 한데 제가 네. 어느 교육장에 갔더니 제가 교육을 하고 왔어요. 현수막에 이걸 써서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왕 할 거, 이왕 돈 벌러 나왔고 이왕 똑같은 시간 쓰는 거 남들보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경험했으면 다른 매장에 가서 한 바퀴 돌고라도 다시 오게끔 네. 인사 멘트라도 판매 설명이라도 안 사도 인사라도 잘하자. 네. 다시 오게끔 또 오세요. 네.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좀 그렇게 좀 절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선물 하러 왔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매장에 110 사이즈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체형이 크신 분이 오셨는데 이 체형 크신 분이 110 사이즈를 사러 왔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죠.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아... 남자친구 네, 선물 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니즈 파악을 먼저 꼭 해서 어, 사이즈 없어요 가세요 이런 걸 제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아, 필요하신 거 찾으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걸 불편해해요. 그쵸. 그래서 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더 빠지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오시면 뭐 할머니나 이런 어른들이 오시면 아유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우리 엄마 대하듯이 그리고 아주 멋진 신사분이 오늘 멋지신데요 라고 인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좀 많이 는 아니지만 조금 읽다 보니 그런 노하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자. 우리 고객들이 나한테 왔을 때 또 다시 나를 찾는 사람이 되자. 이왕하는 거 완전하게 하자. 약간 부족한 듯 아씨 찝찝해. 저 고객 가서 조용히 막 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좀 찝찝함은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제 완전한 영업을 좀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 지금 뭐 몇몇 사례만 들어봐도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짜 세일즈에 대한 그 혼을 담아서 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처음부터 이랬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제 처음에 먹고 살라고 어려운 상황과 아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절실함 때문에요. 네. 남편이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네. 제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저 부모님들이 저를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처럼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창피한 일도 사실은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그냥 좋은 사례만 얘기한 거지. 네. 아우 너무 들이댄다 아가씨. 네. 아 불편해. 처음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알고부터 네. 이제 전에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전집이라든가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부터 제가 이제 자기개발 서적, 서비스업의 서적, 마케팅 서적 이 책이란 그런 책을 이제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이들은 불편하구나. 사실 고객님들한테 욕도 먹고 뭐 그런 일도 많았어요. 지금 제 성과 사례를 말하다 보니까 네.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저 아니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저 쫓아와요. 아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성장하셨겠죠. 예, 당연히. 아, 네, 예.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적극적인 열정과 의지가 네. 매출로 연결된 거 언제부터였어요? 매출과 연관된 게 네. 제가 제 이름으로 매장을 낼 수 있었을 때 사업자를 낼 수 있었을 때 그게 얼마나 하신 부자? 그게 제 이름으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급 매니저십으로만 했었는데 제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게 2011년 정도 네. 2011년부터 이제 완전한 제 이름으로 하게 네. 됐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고객 관리를 좀 특별하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사복에 있었을 때는 스와치북이라고 이렇게 원단북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에 어떤 색깔이 나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오려가지고 고객들 산 바지 기장을 잘라서 붙여서 이 고객 이거 사갔네. 저 지금 구두는 브라운색을 신고 왔네. 아들이 군대를 간대 이러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화일을 만들었었어요. 와,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한 번씩 넘겨봐요. 많지는 않아요. 관리할 사람들만 딱 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올 때가 됐는데 그 사이즈하고 기장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이제 저 입구에서 저쪽에서 오시는 게 보이면 오늘 봤거든. 근데 그게 통해요. 희한하게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일주일 안에 꼭 와.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거든요. 근데 좀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으면 전화 오거나 뭐 오셔요. 그래서 아드님 뭐 군대는 잘 갔습니까? 네. 뭐 휴가는 나왔나요? 네.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관리를 좀 하기도 했고 이제 아웃도어를 하면서는 고객들하고 이제 산행. 진짜 산행 가셨어요? 산행 어몽길 대장님하고도 산행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산대장 제가 사실 아웃도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가지고 네.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한테 스틱 사용법이라든가 배낭 내는 법이라든가 뭐 필파워가 뭐야 손님들이 저한테 묻는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웃도어에 처음 와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고객들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 당시 네이버에서 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40명이 어몽길 대장님하고 44명이 버스 한 차를 꽉 차고 이제 어몽길 대장님은 저희 본사에서 홍보대사로 계셔가지고 같이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들이댄 거고 네. 사실 고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네. 진짜 무서웠는데 그냥 한 사람 딱 잡고 이제 그 사람을 호스트로 만드는 거죠. 네. 다섯 명 데려올 자신 있으면 나하고 산행을 가자. 네. 그 대신 우리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액세서리 하나라도 걸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우리 매장에서 올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다섯 명. 그러니까 몇 명만 딱 섭외하니까 이게 40명이 쭉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하고 산행을 갔다가 백화점에서 상품권 지원해주고 우리 본사에서는 할인 행사 해주고 뭐 저는 버스비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행을 하고 나면 그냥 못 가지. 우리 매장 와가지고 이제 한번 딱 풀어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네. 매출 없을 때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매출도 올려주시고 한 100만 원 하고 있다가 한 7, 800 저녁에 마감할 때 찍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 연결 연결해서 고객이 이 고객이 이 고객을 데리고 오게. 그러니까 제 혼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통 마케팅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저는 이제 고객들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저를 많이 챙겼어요. 산행 갈 때 처음에는 1년 동안 제가 간식 싸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직원들이 힘들었죠. 그렇게 네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고객님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해오고 저는 이제 사은품 같은 거 막 준비해서 가서 재밌게 아주 재밌게 소풍놀이 뭐 보물찾기 놀이 뭐 이렇게 민박 같은 것도 같이 네. 해보고 진실 게임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풀어놓지 못한 네. 사회에서 회사에서 풀어놓지 못한 우리들만의 이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을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그 대신 여기서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아, 그 작가님의 이제 실질적인 뭐 세일즈의 그 디테일함을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작가님의 그 작가님 탑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탑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그 급에 계신 또 몇몇 세일즈 소수의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죠 사실 네. 저보다. 저는 이제 책을 네. 냈기 때문에 네. 유용해진 거고 네. 다른 분들은 그 안에서 저보다 네. 더 열심히 사실은 잘해요.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네. 그들한테 많이 배우고 네. 배우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실행력이 좀 좋아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서. 작가님이 인정하는 네. 야 나도 이 정도 했지만 내 뭐 경쟁자 내지는 네, 네. 다른 매니저를 보니까 네. 그분도 이 정도 하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 혹시? 아직 그렇게 이제 고객들하고 산행하고 저처럼 막 이렇게 밴드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멤버 관리를 하거나 제가 매장을 어디 오픈하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찍어주고 매출 네. 찍어주고 이런 건 아직 봤어요. 못 봤지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니저들을 강남점에서 네. 거의 15년째 하는 매니저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그들 연봉은 저보다 더 많죠 사실은. 근데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해요. 네, 그분들은 제가 존경하죠. 인정.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버티고 이제 교체당하고 많이 그만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정말 한 군데에서 7년 이상 되거나 뭐 10년을 한 매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한 백화점에서 네. 오랜 시간 했던 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제가 7년째 하고 있지만 늘 난관이 많거든요. 네.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눈 한눈 안 팔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저는 세발피야 조종지역이라구나. 아니 세발피만은 다른 분들은 그 이제 판매원장에서 대기업 마인드로 승부하라 네. 라고 하셨어요. 네네. 대기업 마인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세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요. 저는 망하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 반지하에서도 신문을 유일하게 봤어요. 네. 그 신문값을 절대로 안 아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한 건 아니지만 강제로 읽다가 보니 성장하려고 책을 읽게 됐는데 서울에서 와서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신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정보도 유용할 것 같아서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대기업들은 굉장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조찬도 하고 뭐 막 밤늦게 회의도 하고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출근하기 바쁘고 출근하고 나면 담배 피러 가야 되고 담배 네. 피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또 휴식 취해야 되고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하고부터 직원들하고 조찬을 새벽 7시에 이제 막 북창동 같은 데서 새벽 이제 24시간 하는 데서 이제 불러서 이제 아침 조찬을 하는데 네. 1분만 늦으면 늦은 사람이 밥값 내는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늦더라고요. 다른 날은 늦으면서 밥값 내는 날은 꼭 안 늦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바이어도 부르고 아침에 각 바이어들 백화점 바이어나 본사 바이어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아침 조찬하면서 제가 인재 양성하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 직원들은 잘 가르쳐서 좀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조찬을 하면서 본사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직원들이죠. 우리 직원들 스태프들한테 이제 명언도 외우게 하고, 그래서 건배사도 외우게 하고, 네. 해서 우리 그들한테 보여주게. 저 회사는 저 직원들, 저 둘째가 매니저로 내가도 되겠어.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건배사도 잘하고, 아, 태도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어준 거죠.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고 온 사람들한테는 향수를 하나씩 다 사줘서 이제 향수도 꼭 뿌리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먼저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나니까 전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에서 거의 향수를 다 보냈더라고요, 본사에서. 그래서 씨,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냈네? 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시행하는 모든 걸 좀 도전을 했어요. 웃음 올림피아드, 옛날은 지금은 없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너무 삭막한데, 옛날에는 막 웃음 올림피아드, 직무 올림피아드, 뭐 친절 사원, 무슨 매출 사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본 사람. 직무 올림피아드라고 있었는데 네. 남성 부분에서 아마 제가 전국 1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아직까지 넘고 있습니다. 저 전국 1등한 사람 하나밖에 없다. 네. 사회 대회였는데 저 혼자 남성 부분에서 여자가 이제 첫 1등을 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아, 한 명도 제가 제 기니스를 못 깼어요. 없어졌어. 아, 영원히 1등이네요. 영원히 1등이야. 없어졌어. 네. 이제 재미가 없어. 백화점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 할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끔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 시대다 보니까 또 백화점에서 뭘 해라 하면 또 갑질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재미있는 이런 모든 꺼리들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끔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갑질하는 고객님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좀 뭐 어때요? 실제 뭐 매니저로서 뭐 경험 하시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뭐 그분들의 뉴스를 봤을 때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많이 가하죠. 네. 뉴스에 나온 약관가요? 아니면 센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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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고 세지 덜하진 않아요. 네. 이건 정말 터무니없었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최근 사례 하나와 전에 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사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반말. 끝까지 반말. 뭐라고 말해요? 뭐, 야, 이래요? 예. 네. 야, 이거 있어, 이거 줘봐. 끝까지, 아우, 네. 그래서 진짜, 와, 정말 때리고 싶어, 정말, 진짜. 네. 다 반말인 거예요. 네.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안 샀으면 좋겠다. 네. 우리 직원한테 반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저한테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는데, 네. 신념은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좋아요. 네. 그런 분들 사실은 너무 무례하고요. 또 이제 예전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진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명찰 뗐어요, 진짜 제가. 네. 신사복에 있을 때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카라 부분이 있잖아요. 네. 카라 부분이 여기 있다면 저희가 새 상품을 보냈는데 여기가 접혀 있다고 눌려 있다고 항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도 달려 있고 이거는 새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불을 해달래요. 그래서 기장을 하신 거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가해가지고 와! 내가 보는 데서 너가 잘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잘래요? 옷을 자르래. 난 이딴 옷 못 입는데. 그래서 여기 약간의 이제 이거는 스팀으로 다리면 펴지는 주름인데 네, 네.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위 가져와 잘라. 그래서 일단은 아, 왜 그러시냐고 이제 자리 환경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런 네, 분들한테는 네. 왜냐하면 그 당했던 그 판매했던 그 직원은 계속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일단 자리를 옮겨서 고객 상담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대. 가위 가져오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잘라라.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겠냐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찰을 봤다. 또 들어줬다가 명찰을 봤다. 이걸 죽여 살려. 진짜 이랬어요. 그러고 네.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고객님 제가 명찰을 딱 뺐어. 들고 이제 들었어. 그리고 이제 상담사 고객 상담실에 가면 상담사가 네. 또 있어요. 그분 절로 가시라고 그러고 자 둘이서 얘기해요. 우리 둘 일이니까 고객님 네. 제가 명찰 지금 떼고 말씀드릴게요. 저 먹고 살아야 돼요. 저 아이 둘 키우고요. 고객님이 원하는 걸 말해라. 뭘 해주면 좋겠냐. 마음이 풀리겠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달래요. 네. 자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네. 39만 원 정장인데 네.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런 걸 1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고객님 명찰 지금 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고객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상품권 10만 원과 옷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려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를 그지워하냐고 난리 뒤집어졌어. 그래서 제가 명찰, 저 명찰 떼면 상관없어요. 저 이제. 근데 고객님 저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차분하게 제가 등 돌리고 있겠다고. 그래 돌리고 있다가 알았다고. 상품권 10만 원 주라고. 그리고 이제 옷 들고 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그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따라왔어요. 옷을 들고. 따라가가지고 상품권하고 다 건네주면서 멋지게 자리 보세요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일주일 딱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왜? 그때가 연말 12월 초였어요. 연말을 앞두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일이 너무 창피하다. 미안하다. 지하 2층으로 다시 내려와라. 내가 상품권을 돌려주고 가고 싶다. 내가 순간에 이제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런 거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남자 직원 하나 대동하고 지하로 갔죠 이제. 어? 갔는데 진짜 상품권을 그대로 제가 준 그대로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랬던 일이 있어요. 그 뒤로는 그분이 창피해서 못 오겠다고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고객도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얻은 고객들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너무 많지만 이렇게 정말 저는 단순 무식하게 좀 버텼다고 보시면 돼요. 꿋꿋하게 버텨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준 사례들이 그냥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분들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한 뭐 요구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백화점에서는 고객 우선주의고 고객은 왕이다 이런 옛날부터 너무 잘못 길들여져 있는 그런 관례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보상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돌려주죠, 사실은. 안 돌려주겠죠. 예, 안 돌려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사실은 해봤어요. 이럴 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분들은 거의 돌려주신 사례가 없고. 네, 분노 조절인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에서 이제 나는 대접받으러 왔는데 그냥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런 순간적인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는 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좀 잘 만들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분노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분노 조절을 좀 잘해서 많이 참았거든요.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통 연한다잖아요. 제가 참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저는 1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이제 조금 참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게 불과 작년 9월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있었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런 뭐 지금 이런 사례나 뭐 아까 말했지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례나 그러니까 어차피 뭐 모든 고객들 다 그러진 않잖아요. 아 좋으신 분들이 더 그러니까 많습니다. 빈도나 주기가 뭐 어때요? 1년에 뭐 한 3명은 꼭 있어요. 그런 난리를 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은 꼭 1년에 한두 명 꼭 있다? 꼭 있어요. 그 매장마다 한두 명씩 있다는 거죠? 매장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목소리만 조금 달라도 이제 젊은 친구들 조용히 올리기도 하시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에서 저희 직원들 입장을 많이 편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백화점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고객들도 이제 워낙 이제 쇼핑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와서는 지금은 엄청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죠. 고객들도 옛날에는 엄청났어요. 저 막 진짜 칼 들고 오시는 분 아이고 정말 무릎 꿇으라는 손님 수도 없었죠. 말로 다 못해요. 그때 당시를 다 얘기하면 눈물 펑펑 막 열대박은 쏟아야 돼 진짜 열대박은. 아 근데 백화점 차원에서의 뭐 이제
매니저들한테 내리는 뭐 관련된 지시사항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게 크레임이 일단 걸리면 안 돼요, 백화점에서는. 크레임에 걸려도 이제 물론 지금 옛날 같으면 무조건 고객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가부를 따져가지고 딱 안 된다는 건 백화점에서 다 막아주셔요. 네네. 너무 감사하고 백화점에서 영업하기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무작정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게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따지는 거예요. 상황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진짜 고객이 좀 무례했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참고를 좀 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옛날 되면은 지금은 뭐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는 지금은 다 대마 쪽이에요, 대마 쪽. 너무나 무례한 네.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 근무 시간 외 시간이 더 많고 네. 특히 행사 우리 매대라고 하잖아요. 네. 행사가는 우리는 행사를 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박스 까는 걸 까대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은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매장이 브랜드가 아니라서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저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걸 했는데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 때까지 해야 되고 밤새 네. 이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고객들의 무례한 행동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일 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휴일이 없는 주 뭐 직영 매장, 수입 매장 외에는 거의 주 6일을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그런 데서 많이 그만두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 내가 이제 정말 매니저를 할 수 있을까? 이 매니저가 평생 할 것 같은데 여기가 빠져야 이게 들어가는데 네. 이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빠져주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인재 양성을 하려고 지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후배를 계속 양성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이제 안 해주고 한 군데에서 계속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될까봐 그만두는 경우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간다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부메랑인 것 같아요. 계속 돌고 돌고 근데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면 좀 잘 갔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다가 한편으로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요거 조금만 애써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두는 네. 사람은 진짜 아까워요. 네. 내가 데리고 와서 막 진짜 케어해가지고 매니저 막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아까운 분들도 있어요. 아쉬워요. 안타깝죠. 근데 더 잘 살고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몫이고. 그 책 제목에서도 이제 써주셨지만 네. 작가님에게는 불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불황이 없을까요? 제가요? 네.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불황이었어요. 네. 학교를 한번 제대로 다니기를 했나, 제가 집에서 책에 한권 읽기를 했나, 집에서도 10살 때 6학년 졸업하고도 밥해 먹었죠. 진짜 네. 워킹맘의 시조세라고나 할까. 진짜 그렇게 살았더니 웬만한 거는 다 불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백화점 처음 입사했을 때, 네. 그때부터 올해 너무 불황이야. 올해 매출이 너무 없어. 매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매년 불황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불황인데 왜 맨날 불황이라고 하지? 근데 보면 막 온라인이 급상승해 있고 네. 막 시장의 변화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군데서 다 쇼핑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쉽게 사고 싶어 하고 좋은 걸 나만의 것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여행 다니고 산행 다니고 막 진짜 소풍놀이하고 이랬던 것들이 고객들이 우울한 그 막 불황 시간에 그걸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쇼핑 나가기 싫은 것도 있고 돈을 뭉쳐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백화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가난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거의 다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하시니까 나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늘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불안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펀하게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좀 계속 만들었더니 이제 매출의 상승 곡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고 연봉은 계속 올라가겠잖아요. 제가 안 좋은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브랜드 또 좋은 브랜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큰 규모의 브랜드 이렇게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옮겨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불안이 없지 않았나. 아니 있었는 거를 제가 없게 만들었죠 사실.
불안도 많습니다, 사실. 네. 그 백화점 이제 매니저로서 일을 하시니까 네.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온라인 채널도 많이 생겼고 네.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도 생겼고 그렇죠. 사실 뭐 백화점은 아니어도 물건을 살 곳이 많아졌단 말이죠. 엄청나죠. 백화점 매니저의 입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은 왜 백화점을 사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온라인이 성황이 되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매장에 와서 다 사이트 채점을 하고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누구나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딱 막 사이즈만 제일 온 걸 다 알겠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아울렛이나 이런 또 아울렛 가서 또 사이즈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가끔은 또 거기 가서 산 기록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 사야 하는 게 좋은 거는 최고의 일단 서비스나 정보 그리고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이런 모든 부분 한 군데서 다 될 수 있는 부분. 네. 문화도 누릴 수 있고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앞서가는 모든 선진 문화를 백화점에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매니저들 특히 이제 강남점 모든 백화점이 다 똑같지만 매니저들이 이제 같이 그 팀들하고 어우러져서 응대해주는 그 관리를 받는 것도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쇼핑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굳이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싼데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왕 돈 쓰는 거 멋있게 쓰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관리받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줘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늘 친절해 주셔서 그리고 사이즈를 입어보고 사는데 입어보고 그냥 가기 미안해서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반면 온라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입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한 5대5라고 저는 생각해요. 80%는 아직은 아니에요. 온라인이 너무 성황리가 되어 있지만 정말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아직은 구매 많이 하시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다 지금은 매장 와서 검색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세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백화점 카드 할인이나 그쵸. 여러 가지 서비스 할인이 많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모르고 이제 본 매장 매장에 있는 옷을 아울렛에서 사면 또 할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아울렛에서 사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물론 아울렛도 좋아. 하지만 이제 노세일 하는 것들만큼은 백화점에서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백화점에서. 백화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사실은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숨겨놓았던 그 재능들 사실 재능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재능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책도 읽었고 많은 경험, 자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몸이나 머릿속, 마음속 지식을 채우고 지혜, 이런 실행하면서 그 씨앗, 숨어있는 재능의 씨앗들이 많을 거예요. 그 씨앗 하나하나를 남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그 재능의 씨앗을 확 그냥 팍팍팍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하고 또 실패도 또 도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늘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에게 불황은 없다의 저자 전현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